전 세계에서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에 많은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넘어와 같이 연습생 시절을 보내며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로는 한국인도 있지만 외국인 멤버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 등 많은 외국인 멤버들이 함께 K-POP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본의 한 예능에서 K-POP이 일본 연예계에 끼친 영향이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방송에 나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 아이돌의 일본 멤버로는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인 모모, 사나, 미나가 있으며 프로듀스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아이즈원에서도 미야와키 사쿠라, 야부키 나코 그리고 혼다 히토미처럼 일본인 멤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아이돌 그룹의 일본인 멤버들이 K-POP의 아이돌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예능의 한 사람은 일본의 좋은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어 일본 내의 아티스트를 키울 수 없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일본이 뒤처진 것은 확실하다 고 말합니다. 다른 한 패널은 뒤처진다는 것에 대해 세계 기준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방송에선 예전 기업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이 커갈 때 일본의 인재들을 데려가서 일본의 기업이 클 수 없었다며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의 기업들이 안 좋게 된 경우가 있었기에 지금의 연예계를 봤을 때 비즈니스 전략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는 네티즌은 근데 일본인 멤버들은 연예활동 하던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스카우트해온 거 아닌가요? 애초에 뺏어온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던 사람을 데려온 건데라며 의견을 제시했고 또한 트와이스는 오디션으로 시작했다 치더라도 아이즈원 사쿠라는 인기 멤버임에도 넘어온 걸 보면 이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해외 멤버들은 전적으로 한국에서 트레이닝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키워진 거지 무슨 인재를 빼서 일본에 있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지 눈에 선한데 지들 문제를 지들끼리 토론하는 건 그럴 수도 있고 당연한 거지만 이걸 갖고 한국이 일본 인재를 갈취해 가고 있다 이러지 좀 말아줬으면. 확실히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니폰 스타일이라고 해서 일본이 정말 선도했는데 이제는 문화 선도를 하네 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